여기는 지금 유튜브잖아요. 근데 와야죠. 이렇게 뜰 줄 몰랐어요. 지기가 이렇게 떡상할 줄 몰랐어요. 아니 와야죠. 불렀는데 제가 여기서 안 오면. 아니 그냥 형님이랑 또 원래 제가 아 여기 또 형님 요즘에 또 핫한 거 아니겠습니까? 와 이게 진짜 와 파김치 오랜만에 맛있겠다. 또 좀 최근에 핫한 빈님이도 운동하실 때 이 진진짜라에 이 파김치 엄청 좋아하시더라고.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또 이 진진짜라에 파김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시죠. 드시죠. 알았어. 네. 알았어. 네. 아가 먹을 거야? 근데 이거는 아가 이거 왜 이렇게 들려? 왜 이렇게 들려? 시작해. 시작해. 이게 원래도 이렇게 네. 방송이 이래? 네, 저... 침착해. 침착해. 파김치에 싸가지고 와,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겠다. 저 같은 경우는 매운맛을 못 느끼는 먹방도 하시네요. 먹방 가끔 하죠. 아싸 야 니가 들어오게 해놓고 도안이 아빠 일하는데요? 새 아빠 뭐 한다 그랬어? 지금 세아도 일하는 거잖아. 동호 파는 거잖아 지금. 그거 좀 매워하지 않을까? 아, 이건 안 돼. 거기로. 아유. 엄마 주세요. 양이 좀 적은 거 같은데? 왜? 양이 좀 적다. 그 네 번 끓였는데? 보통 몇 번 드세요? 오늘 좀 먹어야겠다 싶으면 만 네 번 먹지. 제수 씨가 음식을 잘하시네. 그렇죠. 제수 씨가 음식을 잘하네. 이게. 뿔지 않고 뻑뻑하지도 않고 윤기가 있으면서 맛있어요. 와 근데 진짜 와 음식 형님 진짜 아니 나는 그래도 아 그래도 형님 또 오셨는데 제가 이게 또 좋은 거 대접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핫하니까 욕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형님은 아, 많이 못 드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일부러 그냥 네 번만 가볍게 했는데 진짜 잘 드시네요. 다 좋아하는데 양이 적네요. 아.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. 저는 진짜 일부러 형님 많이 드시라고 좀 조금 먹었거든요. 형님 거의 다 드셨어요. 아 진짜? 네. 와 이거 진짜 잘 드신다. 뭐 하나 더 먹으면 안 돼? 근데 진짜 네 번밖에 안 사가지고 너무 아쉽다. 이거 너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제주씨가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진짜 맛있다. 야 드세요 형님. 아 드세요 아주 괜찮아요 드세요 내 먹기가 미안하네. 아 예, 예, 진짜 드세요 괜찮아요. 아 예, 드세요 안 드세요 안 주셔도 되는데. 근데 아. 파김치 맛있다. 어 진짜 맛있죠. 파김치는 혹시 네. 집에서 산 거야? 산 건데요. 맞아 제수 씨가 음식을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아 네네 마트게 맛있더라고 요즘에. 어, 파치기 한번 할까? 네네. 오늘 파김치가 메인인데? 네. 그럼 파김치만. 와. 운동하는 사람들 진짜 잘 먹는다니까. 요즘 운동하는 사람 그 먹방이 진짜 잘 되잖아요. 어 완. 아 그리고 또 그 찝어주셔가지고 난 잊고 있었네. 아 형님 근데 그런 말 할까?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. 아 왜냐면 사실 네. 인트로 할 때도 네. 느낌이 전혀 달랐어. 아 내 소개할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.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저 회 싫어해요. 나 저 회 싫어해요. 라면이 근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. 형이 근데 맛있까지 준비해 주시고. 아, 아. 먹다 만 것 같아 지금. 아, 뭐 뭐 좀 더 드릴까요? 저희 집 있는 게 솔직히 라면밖에 없어가지고. 아닙니다. 저는 상당히 맛있게 먹었어요. 제가 그래서 진진짜라라는 그 라면을 먹자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해봤더니 그 입짧은 해님께서 진진짜라에 차돌박이를 구워서 그렇게 드셨더라고요. 사실 조금 기대했어요. 차돌박이가 올라가지 않을까. 전혀. 지금 깜짝 놀라는 라면 준비해놨습니다. 아 진짜? 네.
아, 내가 그렇게까지는 네. 생각 못했는데 네. 여러분들 그 댓글 보면서 아 근데 원래 이게 형님 이게 원래 진짜 이거는 유튜브는 제가 또 유튜브 좀 먼저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기 트렌드에 또 예민하거든요 이게 제가 또 원래 또 형님 집 또 한번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또 잠속 두둑히 그래서 원래 오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 네네 근데 대뜸 저보고 오라고 하네요 대뜸 나보고 오래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? 형님 그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가 다 있어가지고 오라는데 가야죠 제가 와야죠 제가 뭐 운동에서는 뭐 선배일 수도 있고 해병대에서 선임일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유튜브잖아요 근데 와야죠 이렇게 뜰 줄 몰랐어요 지기가 이렇게 떡상할지 몰랐어요 아니 와야죠 불렀는데 제가 여기서 안 오면 아니 형님이랑 또 원래 제가 그래서 내가 아 참 그치 참 대형 유튜버지 아닙니다 아 친한 동생 이건 아닙니다 네 좋은 동생으로 생각하는 것도 내가 더 잘되고 연락을 하자 이게 뭐야? 요게 진짜 요거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맛이거든요 이런 거 라면 안 드셔보셨죠? 어, 나 지금 생전 처음 봐요 이런 라면은 라면 먹방이네 두 번 죽이네요 아이 빠르게 준비할 게 없어가지고 맛있다. 멋있죠? 약간 꽃게? 아니요. 게살? 아니요. 이게 크림 진짜 좋아. 와. 맛있다. 맛있죠. 크림 진짬뽕. 나중에 진짜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진짜 막 부르십시오. 저도 이제 먼저 연락을 잘 못해요. 성격상. 근데 이거 맛있는데 네. 이거 또 거의 다 먹었는데? 오! 아이고! 아이고! 기간아 많이 먹... 기간이 많이 먹여라! 아이고 아이고 우리 철순자님 오셨으니까 형이 제대로 아! 아 왜 오십니까? 제... 철순이님 아... 철순아 고맙다 나 대접 잘 받고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파김치 네. 대접 이게 바로 유튜버예요 이게 유튜버의 삶입니다 아 그럼 네. 왜냐면 지금 핫한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름 그 유튜브 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건 다금바리보다 더 좋은 음식이 아까 그 진진짜라였어요 네. 그러면 조회수가 1위 더 올라가면 그럼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시청을 하면 그 분이 우리를 알게 되고 그쵸 그거를 바로 그거예요 조회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맞아 구독자가 한 명씩 늘릴 수 있고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진짜 황철수님께서 방송을 살려주셔가지고 네. 고맙습니다 정말 진진짜라 노래 한번 하면 안 돼? 나 아니 황철수님이 그 저기 후원금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. 리액션 안 해? 50만 넘어가고 이러면 리액션 같은 거 안 해? 제가 방금 한 게 제가 드린 리액션이 와 이게 리액션이니까 아 진짜 오 아 왜 그러시는 거 그만 두세요 형님 기관아 우리 집으로 와라 본질을 잘못 잡았다 아 네 맞아요 네. 나 오, 와. 형님 저 왜 보십니까 진짜로 아 진짜 소용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저기 감사합니다 날짜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해봤는데 오늘 간단한 소감 어떠셨는지 진짜라 지리지리자 진진짜라 지리지리자 진진짜라 지리지리자 진진짜라 지리지리자 그 왜 까로라는 친구가 네네. 운징이한테 네네. 유버지라 그러잖아요 네네. 근데 저는 약간 유누님 느낌인 거예요 아. 유튜브 하느님 느낌이에요 지기가 아. 그만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알려주고 오늘도 또 도움될 만한 얘기 많이 해줬어요